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겁겠다. 무겁다. 안녕하세요, 양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주피디한테 끌려오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네. 수배 뜰 건데 너 와서 술 좀 타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술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 아니 원래 제가 오빠한테 술 배틀하다고 했는데 오빠가 개쫄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 바쁘 찍어야 돼. 8월에. 8월이잖아. 솔직히 네. 남자는 중량만 치면 돼. 남녀 갈라치기인가요? 아니 남자 운동할 때는 갈라치기하신 거예요? 남자는 중량을 올리면은 다 같이 이제 좋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진짜 나온 거 봐. 아니야 중독 남자 게스트 나 맞아. 오늘은 남자 게스트 주피디 이상형 재밌는 사람 자기야 누구야? 누구지? 김하나지? 아니 아니 니가 왜 와? 오래쓰니까 오지? 아니 얘가 왜 와? 오래쓰니까 오지? 아니 쟤네 사람 좋다 왜? 얘 내 라이벌이라고. 우리 키즈 채널 라이벌이잖아. 아 키즈 유튜브 키즈 채널 잘 나가잖아. 오늘 또 여자랑 합방한다고 여자친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남미세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여미세를 불렀어. 얘가?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너도 얘한테는 안 그럴 거잖아. 그래서 불렀어. 아 짜증나! 야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그래 오늘 같이 합방인데. 우리 퀴즈 유튜버 하니까 땀 없거든? 열린 거 아니야 둘이? 아니야!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아니야! 졸라 악질이야 진짜 내가 봤을 때 중독 술 좀 꺼낼게요. 어떤 술 있나요? 이거 해줘. 제일 먼저 보드카. 우와 그리고 이거 네. 새콤한 거 나 이거 너 유튜브에서 봤어. 그리고 이제 이거 75도짜리 와 에? 불 붙는 거 이거 화기성 액체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 달달한 거 이게 예쁘다. 크랜드 민트라고 해서 저기다가 이제 초코우유 섞잖아요. 그런데 민트 초코우유 안 마셔야지. 피치트리.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는 거. 그리고 이거 네. 버터스카치인데. 우와 이쁘다. 이게 그 우리가 아는 그 인디언 그려진 사탕 있죠? 네. 아, 알아. 진짜 좋아해. 어릴 때 할머니 집 가면 나오는 거. 맞아. 베일리스. 뭔가 이거. 이거 초콜릿. 우와 맛있겠다. 이거 이제? 엄청 많이 가져왔네. 이거 조금 들어있는데 이거 진. 진. 이게 마티니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드라이베르무트. 마티니 되게 쓰던데. 아 그 왜냐면은 마티니 그러니까. 클래식 칵테일인데 되게 부드럽게 만든 사람 있고 네. 졸라 이제 소주보다 독하게 만든 사람 있고 그런 느낌. 양코님은 이제 칵테일 만들 때 정해진 제조법이 있는데 그대로 만들면 사실 맛없잖아요. 아 근데 사실 모든 게 맛없진 않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맛없다기보다는 그렇게 만들기 졸라 귀찮아요. 저는 이제 파티 같은 데서 네.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맨날 집에서 혼자서 방구석에 술만 혼자서 마시고 있다 보니까 네. 혼자서 마시는데 굳이 막 쉐이킹 하고 막 이제 그러기 졸라 귀찮아요. 모르겠다 그냥 말자 해가지고 말면은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하고 마시는 느낌. 일단 그러면 그걸로 하죠. 집에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데 되게 맛있는 것들 강도를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딱 해서 하는 어떤 게 좋을까요? 처음에 네. 일반적으로 마시는 게 좀 쌉싸름한 거거든요. 보드카. 보드카 좋죠. 보드카에 원래 토닉 타는데 사이다로 해서 만드는 걸로 하죠. 필라도? 얼음. 칵테일에 얼음 빠지면 그냥 서프하죠. 레몬즙. 레몬즙 이거. 와 향봐. 벌써 술 냄새 확 나. 양코님 이거 쓴 거 엄청 오랜만에 본다는데요? 아 맞아요 저 이거 영상에서 그래? 진짜 안 써요. 쓰지 마세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아이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 그냥. 그럼 대충 할게요. 오오오 제발. 오 마이 갓. 아 편하다. 아 존나 쉽네. 짠 보드카 토닉인데 사실 맛있는데? 오 맛있다. 맛있는데?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맛있는데 뭐 아니 왜? 아우 뭐 오버하지 마 두부야. 아 내 것만 맛이 다른가 잠시만. 내 것만 더 졌어? 아 네 거 이거래. 이거 이거 좋아. 아 네 거 왜 이래? 잠깐만요. 두부 싫어요? 야 애주가 기준으로는 약간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화해 합시다. 두부가 주피디한테 뭐라 가지고 혹시? 아 또 너도 나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 아 진짜 미치겠어. 너도 나 좋아해? 아니 내가 이럴까봐 예쁘게 안 하고 오려고 했는데 술 타주고 욕먹기. 야 넌 왜 그러냐? 뭐? 너 마음 들켜서 그렇지. 뭐라고? 내가 마음이 들켜? 너한테? 아 지겹다. 근데 맛있다 진짜. 저 혼자 마실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마셔요. 다음 뭐 타드릴까요? 약간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여자 꼬시는 술 그런 거.
그런 거. 근데 나 이거 먹어봤어. 맛있지? 응, 맛있었어. 그치, 저렇게 된다니까. 딱 저렇게 하다가 이제 홀짝홀짝 가다가 이게 20도거든요. 한번 딱 20도라고? 20도야? 이거 딱 마실 때 되면은 어. 이제 소주 3병. 어. 그렇게 주피 들고 싶구나. 지겹다. 사이좋게 지내자. 어 지금 만들 게 피치트리라고 해서 네. 이제 복숭아 맛 나는 술인데 이게 달달한데 새콤해요. 그리고 복숭아 맛이 나가지고 이제 과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이제 그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술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탄산 칵테일 만들 건데 네. 그럼 어느 정도 따라야 돼요? 이 정도. 1대 2에서 3. 이제 솔직히 라면 물 끓일 때 이제 네. 탁 하잖아요. 네. 보통 근데 거기서 막 10ml 더 들어간다고 막 맹탕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거 말면 많은 거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탑니다. 적당히. 어 향이 되게 좋다. 향만 좋다. 향만 맡아도 되게 좋아. 아 그리고 이게 또 방송 때문에 이거 아유. 또 지원자 재밌는 거 뽑으려고 친다 이거. 또 자기만 재밌는 거 뽑으려고. 중득. 아까 쭉 탁 했죠? 네. 그럼 이거 두 배로 쭉. 그쵸 이렇게 아까 쭉 탁색이 이번에 쭉 탁 그쵸 아주 두배로. 간단하게 피치트리 토닉으로 만들 때는 네. 살짝 이제 레몬즙이 조금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살짝 와 이거 내가 여자였으면 오늘 나 여기서 자고 갔음. 어 진짜 멋있다. 아 나 자고 가야겠다 여기서. 너 왜 나와 미친년. 아 나 자고 가야겠다. 안돼 이제 슬슬 조금씩 센 걸로 갈까요 그러면? 센 걸로? 네. 아니요 소주 좋아하면 마티니 한번. 아 마티니로. 마티니가 사실 그냥 진짜 재료만 보면은 딱 두 가지 진이랑 베르무트인데 이 두 가지만 들어갔는데 술 맛이 그렇게 많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요? 바텐더마다 바마다 진짜 맛이 다 달라. 아 맞아 마티니 아, 그래? 진짜 심하더라 차이가. 진짜 심해. 그래? 어떤 데는 엄청 쓰고 어떤 데는 그렇게 막 안 쓰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휘저는 칵테일이에요. 일부러 많이 휘젓고 그리고 이제 휘저은 다음에 얼음 걸러내는 칵테일이거든요. 아. 얼음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차갑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기까지 섞어서 좀 부드럽게 하는. 이 정도면은. 진이 3 그리고 베르무트가 이거의 3분의 1 정도. 와 이게 스냅부터 한 거 다르네. 소주 여러분들 처음에 마실 때 흔들잖아요? 네. 딱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좀 막 그렇게 부드러워진다. 풀 냄새. 어 근데 진짜 풀 냄새 난다. 솔향. 오빠 그 정도야? 어? 너 뭐야? 왜 무슨 표정이야? 뭐야? 에스 마티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칵테일 뉴비젤 단기. 아 모르겠다. 뭐 타주지? 이거는 왜 안 써? 민트 초코스 한번 마셔볼까? 예, 그거 괜찮겠네요.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센 거 하나 딱 먹고 갈까요? 그러죠. 네. 저걸로 만드는 게 그레스 오퍼라는 칵테일인데 그것도 민트 초코 칵테일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베리스는 이제 초콜릿 그리고 위스키 그리고 이제 크림 위스키. 이렇게 세 가지가 섞인 술입니다. 네. 설탕이 좀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주 안주 한번 먹시. 갈륨 먹어 갈륨. 다 배출돼. 여기 있다가 우유 타면은 머드 쉐이크보다 좀 더 맛있는 술이. 어 그래요? 그게 베일리스 밀크예요. 어 민트 향이 확 나네 이거. 진짜? 어 그러네. 해서 이제 쉐이킹하면 되는데 쉐이킹 한번 해볼래? 네, 제가 스탑할 때까지. 네. 어, 빨리. 간지나게 빨리. 해야지. 아 차가 왜 이렇게 차가워? 원래 이게 빠르게 차가워지는 차가워져. 그런. 와 진짜 차가워. 조금. 강이 무서운다. 와 색깔이. 더 마시고 싶은 말해요. 어우. 어때? 오 신기하다. 맛은 맛있는데, 오 나 괜찮은데? 난 이거 너무 좋은데? 아니 민트 맛있... 초코 민트 초코인데 민트랑 초코맛이 따로 나. 아 너무 좋다. 아유 저 원래 민트 초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괜찮은데? 보통 민트 초코 싫은 이유가 그 섞였을 때 나오는 그 맛이 싫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비린 맛이 난다 생각하거든요. 민트 초코가. 근데 이거는 민트랑 초코맛이 따로 나. 자 이제 마지막 151로 만드는 칵테일. 자 마지막 151로 만드는 칵테일인데 이거 어떤 칵테일인가 이거는? 이거는 네.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칵테일에서 살짝 변형한 칵테일이에요. 이제 75도짜리 술이 들어가서 칵테일 자체가 45도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도수 높은 칵테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이거든요. 아, 사람들은 이제 도수만 보고 이제 많이 기겁을 하는데 한번 마셔보세요. 아, 좀 단가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달달하고 새콤한데 빡! 이제 이거는 계량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 골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151은 마시면은 얘가 어디로 간지 느껴져. 151 여기쯤인데 내려간다. 오. 한 명 그냥 이거 샷으로 주고 한 명은 그래, 세 명만. 그럼 내가 따로 시스 먹죠. 나 샷잔도 있어 나 집에. 누가 먹을지 몰라. 차려야. 아니요. 잠깐만요.
양코님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 저요? 네, 갑자기 분리할 때 명수를 늘린다. 그러니까. 아, 이게 강의. 그리고 이제 레몬즙. 레몬즙 오. 이제 1호회를 판. 원래라면 여기에 견과류, 네. 체리, 리큐르가 들어가는데 이거 버터스카치를 대신 넣을 거예요. 맛있겠다. GMB학원에서 항상 줬어. 커피색, 커피색. 예, 술은 이게 끝인데 이제 이 상태로 먹으면 살짝 이게 술이 밀도가 높아가지고 도수 높은 게 위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잘 섞어줘야 됩니다. 와. 그래서 쫀득님 이거 게임은 뭘로 진행하나요? 가위바위보 하자, 깔끔하게. 어? 세 판 이기면 넘어가는 걸로.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씨! 나 끝! 나 다 이겼어. 가위바위보! 엄마 제발! 가위바위보! 아! 엄마 나 왔어 지금?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이거 가위바위보! 아! 이거 가위바위보! 아, 잠깐만. 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이게 뭔데? 아니, 뭐예요? 어떻게 이러는 거야? 가위바위보! 아! 오빠, 오빠 이거 저칼로리다. 이게 제일 저칼로리. 아니, 근데 스카치 캔디 난다, 이거. 어, 향은 되게 좋아. 오빠, 내가 물 준비해놨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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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나 이거 용납 못 하는 게 도전 안 해쳤음. 아, 인정. 도전 안 해쳤어. 도전 안 해. 낙서! 와 씨. 와! 중득. 아, 그냥 이만 좀 미리 마주하고 해장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